내일 드디어 웨딩 촬영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리 염색 까만색으로 보이네요.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그리고 네일 아트도 새로 했고 사실 뭐 컨셉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하진 않았고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샘플 사진 같은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최대한 심플하고 깔끔하게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바로 서울로, 아니 부산으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나가려는 참에 좀 전에 방금 또 택배가 도착해가지고 그거 언박싱을 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포레버라는 데서 보내주셨는데 뉴욕에 있는 장미꽃 브랜드예요. 장미꽃 브랜드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예쁘죠? 아이보리색 장미. 이게 에콰도르산 생화 장미인데 천연 오일을 사용해가지고 생화인데도 계속 예쁜 상태로 보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광고로 받은 거긴 한데 이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집 침실이 전체적으로 흰색이 나오니까 요거는 침실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이랑 같이 두니까 완전 찰떡이죠. 이 크리스탈 박스는 서랍처럼 되어 있는데 뭐 액세서리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비워뒀습니다. 오, 바닷가. 누먼 치킨 들어서 신랑님 모세요. 그렇죠. 살짝 얼굴 조금 더 보여주세요. 라스트 시간을 한 오케이. 센 것보다는 커팅 친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요거 나름대로 또 다른.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있고. 괜찮으세요?
높은 거를 계속 쪄야 될 거야. 살쪄 된 게 아니라 뼈대를 키워야 돼. 근육을 키워야 돼. 어, 이러니까 아, 싫어. 사이트 홀로 먹어. 플랫지 먹고 이빨 낀다. 그렇죠. 신부님 방금 그런 느낌으로 마주 보시고 살짝 보세요. 살짝 살짝. 어, 그렇죠. 뭘 수정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손 될 때가 없네. 맞아. 일단 다 잘라봐. 그대로 하면 오케이. 아예 꺼. 좀 쳐봐. 앞머리 안 찢어졌는데. 그냥 괜찮아. 하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드릴 거거든요. 그럼 집에서 셀렉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할까요? 말고 조금 핑크색 가져야 돼.
빵으로 가시죠. 화장품도 좀 찍혀봐요. 육강이 조금 밑도 많이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뭐 독사진 찍고 나. 괜찮아요. 죄송해요. 저는 겉절이라서. 신랑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아 그쵸. 신부가 메인이죠.